소니 알파 99 마크2는 위상차 AF 모듈과 센서의 상면 위상차가 함께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센서의 상면 위상차는 라인 센서이고, 위상차 AF 모듈의 센서는 79포인트 중에서 15포인트만 크로스고, 그 외에는 라인 센서인데, 상면 위상차와 AF 모듈의 라인 센서가 합쳐져서 이제 크로스로 동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크로스 유형만을 선택하면 79포인트 상면 위상차의 라인 센서와 AF 모듈의 라인 센서가 합쳐져서 79포인트의 총 79포인트의 크로스 AF 포인트를 제공합니다. 이렇게 존으로 이동하면 9포인트씩 이동하고 1포인트씩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확장 플렉스 스팟은 가운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서 그 주변의 8개 포인트가 어시스트 포인트처럼 이동해서 중앙에서 초점을 못 잡으면은 그 주변의 8개 포인트가 초점을 잡게 됩니다. 전용 위상차 AF만을 사용하면 센서의 상면 위상차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.